죄명은 정보통신법 위반. 박 형사, 이거 징역 3년이지? 예. 네 친구들 대학 다니면서 신날 때 니들은 우울한 깜빵에서 뺑이 치겠네. 나쁜 놈들 돈 좀 훔친 죄로 그인 빨간 줄로 앞으로 취업이든 꿈이든 니들 인생이든 족족이 빨간 불만 켜져서 턱턱 멈춰서는 인생 살게 될 거고. 어? 방금 들었니? 니들 인생 종치는 소리? 아휴, 이 겁대가리 없는 꼴통 새끼들. 검찰로 넘겨. 아저씨. 살려주소. 아직 앞길이 창창한 새파란 놈들입니다. 형사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 번만 이 어린 놈들 살려주소. 앞지, 일어나. 일어나라고!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. 현아. 잘 봐라. 니들이 겁 없이 설치된 대가. 그만해요. 똑똑히 기억하고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는 거. 그만하라고! 이런 쌍! 역같이 새끼야, 응? 어? 근데 가난하다고, 사연 있다고, 어쩔 수 없었다고 법이 니들을 봐줄 것 같냐? 키워주시는 애는 못 갚을 망정. 한심한 놈들. 아들놈들 인생 아버지 무릎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. 지들 무릎으로 지켜야지. 앞으로 지들 힘으로 서게 하십시오.